안녕하세요. 오늘은 봄감자 심는 날이에요. 저희는 경기 북부지방이라서 조금 늦게 심기는 하는데요. 로타리 스케줄이 안 맞아서 4월 6일에 심어요. 감자는 정식 후 90일에서 100일 정도에 수확하는데요. 장마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좋아서 3월 중순경에 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늦어도 너무 늦어서 걱정이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씨감자 구입부터 밥 만들기, 감자 심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씨감자 구매 방법. 얘네 여기도 써 있어. 우선 씨감자 구매 방법에 대해 말씨드리겠습니다. 씨감자는 정식하게 한 달 전 즈음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3월 말에 심을 예정으로 올해 씨감자를 3월 1일에 구매했어요. 씨감자의 종류는 몇 수까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반찬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국민감자인 수미감자와 쪄먹는 용도의 녹말이 많은 감자로 나뉘어요. 씨감자는 보통 4kg, 10kg, 20kg 단위로 판매한답니다. 심는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두 평 심을 때 2kg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4kg은 10평, 10kg은 22평 정도 되겠네요. 저희는 이번에 반찬 해먹을 때 쓸 수미감자 10kg, 녹말이 많아서 쪄먹을 때 좋은 대서감자 10kg, 속이 보라색인 자연감자 10kg에서 총 30kg입니다. 씨감자는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감자로 싹을 키우지 마시고요. 가급적 살균 소독이 되어 있는 정품 씨감자를 구매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농협에서 파는 씨감자를 구매하시면 품질을 믿을 수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해서 좋답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씨감자를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좀 준비가 늦어져서 인터넷으로 구매했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요. 씨감자는 살균 소독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식용으로 쓰시면 안 된답니다. 누군가가 마트에서 먹는 감자를 사서 씨감자 만드는 게 싸게 먹힌다고 해서 사보았는데요. 훨씬 비싸고요. 살균 소독이 안 된 거라서 비추해요. 상권은 그냥 먹었고요. 결국에는 씨감자를 새로 구입했답니다. 이 씨감자 싹 틔우기. 저희가 한 싹 틔우기를 설명드릴게요. 도구가 없어서 그냥 박스를 반 잘라서 감자가 겹치지 않게 펼쳐놓았고요. 창가 쪽 방과 거실에 두어 직사광선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하다 남은 부직포를 살짝 덮어놓았어요. 보름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었고요. 이후에는 하루 한 번 정도만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을 때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사광선을 쐬면 마르기만 하고 싹이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햇볕을 받지 못하면 싱싱한 싹이 나오지 못하고 하얀 싹이 나오니 간접적으로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직포를 덮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환기는 잘 되는 창가 쪽에 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면 밭에 정식을 할 시기가 된답니다. 저희는 이번에 밭갈이 작업이 늦어져 37일 만에 정식을 했답니다. 3월이지만 밤에는 쌀쌀해서 온도를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방에 두고 낮에는 베란다로 옮기기를 매일 했더니 싹이 나오는데 색깔이 푸릇푸릇하니 튼실해 보이네요. 삼시감자 자르기. 다음은요, 씨감자 자르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일 정도 전에 감자 자르기를 해놓았어야 했는데요.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올해는 심기 이틀 전에 감자 자르기를 했답니다. 씨는 을 기준으로 가급적 세로로 자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 부분에 나는 싹이 가장 튼실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30에서 40g 정도가 되도록 자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있는 눈을 기준으로 2등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크면 3등분, 4등분 하여도 괜찮답니다. 4등분 하더라도 각각 눈 하나씩은 있도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감자의 크기가 수확량의 크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산 것은 30kg 중에서 대여섯 개 정도는 속이 썩어 있네요. 그래서 썩은 것들은 버렸어요. 쪼개기 하는데 어떤 것들은 어디에 칼질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고민했어요. 특히나 자연감자는요. 머리 부분에만 싹이 몰려서 나와요. 크기는 엄청 큰데 말이죠. 밑둥에는 싹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눈이 없더라도 심으면 나오기는 한다는데요. 단지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고요. 또한 걱정되어서 그냥 눈 있는 곳으로만 큼직하게 잘랐어요. 사시감자 소독하기. 고양이는 잘 살고 있어? 소독 부분에 대해 의견들이 많은데요. 자른 다음에는 소독약을 사서 소독을 해주거나 재에 묻혀서 보관하라고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나 추후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좋겠죠.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를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소독약을 사려면 보통 10,000원 중반 정도 줘야 해요. 제조자의 상술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도 저도 다 귀찮고 돈 쓰기 아깝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칼을 깨끗이 닦고 자르기를 하고요. 자른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펼쳐놓고 3일에서 7일 정도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두시면 자른 면이 꾸덕꾸덕해져요. 그러면 그냥 심어도 수확량에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크게 하셨는데요. 재를 묻혀서 심은 것과 그냥 심은 것을 비교해봤는데요. 생산량에서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는요, 온도, 습도, 시기 등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 결과는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육감자밥 만들기. 그럼 밥 만들기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밭에는 로타리 치기 전에 개분 거름을 살짝 뿌려주었고요. 감자만 심을 거라면 감자 전용 비료를 살 건데 여러 작물을 같이 심을 거라서 일반적인 질소 인산 칼리가 고루 섞인 복합 비료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뿌리 채소를 많이 심을 거라서 토양 살충제도 충분히 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로타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밭은 흙이통기가 잘 안 되는 진흙 계열이라 감자 심기에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밭두둑을 조금 넣어 두번 다시 작업을 했답니다. 잔돌들도 다 골라냈고요. 그리고 두둑에는 물주기 편하라고 전접호스를 깔았답니다. 이랑마다 호스를 깔고요. 뒷자리는 왜 안 부는 연결구를 사서 모두 연결하여 한 번에 물주기를 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작년에 일일이 호스 끌고 다니며 물주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밭은 길이가 약 40m쯤 되고요. 이 중에서 6시랑의 감자를 심어요. 호스를 다 깔고 나서 그 위에 90폭의 비닐 발치를 해주었어요. 어떤 분들은 넓은 비닐을 도장까지 다 겹치게 깔아서 고랑의 풀이 안 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고랑이 왔다 갔다 할 때 비닐이 많이 찢어져서 아이씨 그렇게 말고 이렇게 후르면서 뿌려야지 그거를 한쪽으로 뭉치잖아. 그래서 저희는 고랑마다 50폭짜리 잡초매트를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쑥 벌리면서 조절이 안 돼. 잡초매트는 비닐이 섞인 건데요. 아이씨. 조금 비싼 걸로 기억해요. 씨앗 뿌리냐. 그런데 이번 몇 년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쭉쭉 옆으로 뿌리라고요. 처럼 생긴 걸 추가로 샀는데요. 가격이 착해서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 화냈으면 다음에 못 쓰겠더라고요. 요건 꼭 참조하시면 좋아요. 야이씨. 에이 줘봐. 빨리 하고 가야 돼. 아니 저게 쫓지 다 그럼. 아이 안 짜야 되잖아 그럼 니가. 저희는 둘이서 심었는데요. 한 명은 땅을 파고 한 명은 시감자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던져 넣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씩 심으려면 허리 무릎도 아파요. 처음에는 20cm 간격으로 심었는데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25cm 조금 넘는 간격으로 심었답니다. 감자 심는 깊이는 10cm 정도 깊이로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씨감자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깊게 심었답니다.
그래도 나오기는 하겠죠. 흙이 너무 말라 있어서 물을 살짝 틀어놓고 감자를 심었는데요. 쟁기에 흙이 달라붙어서 작업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끄고 심었어요. 다 심고 나서는 손수레에 흙을 담아 끌고 다니면서 흙덮기를 해주니 편하더라고요. 일도 빨리 진행되고요. 다 심고 나서 적당히 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흙의 수분 상태를 보아가면서 적절히 물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는 총 30kg 심었는데요. 둘이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흙 덮어주는 것까지 하면 3시간 이상 걸린 거죠. 저희가 손이 느린 초짜 농부라서 그래요. 팔 추가 작업. 흙을 이따가 구르마에 앞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작업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싹이 나오고 10cm 정도 자라면 튼튼한 줄기 두세 개만 남기고 솎아주는 것을 해야 하고요. 그때 즈음에 저는 감자용 비료를 추비로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 번 정도 주면 다른 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시간 나면 잡초 제거는 꼭 해줘야 하겠죠? 감자가 열리기 시작하면 밑둥 상태를 보아가며 북주기도 필수 작업이겠지요. 밑둥에 감자가 밖으로 보여서 햇볕을 받으면 색이 파래지니까 이런 경우는 꼭 흙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의 감자 농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았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자료들도 많겠고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거 봐. 고수님들의 좋은 의견을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감자 재배에 관한 좋은 정보 있으시면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래요. 아무쪼록 이제는 100일 동안 잘 자라서 감자 캐기 힘들 만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봅니다. 짜기도 좋다. 초짜 농부 감자 심기 총정리.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이 머리 맞아 풀려. 괜찮아. 짜보니까? 금방 가. 이거 나 거꾸로 한 거지, 지금? 힘들지. 돌리지 말고 그대로 하면 돼. 여기 마무리 하자. 이쪽, 왼쪽으로. 이쪽으로.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렇게 좁게는 되겠어? 여기 너무 좁다. 카자. 여기는 플라스틱 파. 여기 놓고 얘를 파야지. 너무 깊게도 안 보여. 너무 깊이 놓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딱 못 나오는데? 너무 깊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디 있어? 없어.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어? 뭘 언제 찾고 있어? 헤헤, 여기 조그만 거 앉아 먹으면 되지. 잠깐만. 촘촘하게 쉬는데 조그만 거 저기 장조림 같은 거 해서 이거 좀 덜 쪘다. 한 정신. 아니, 봐봐. 이렇게 정신이 저희가 다시 돌아가지고 올리면서 바닥을 쓰기 먹고.
보이시고. 볼까? 못 갔다가 딱. 니가 끌고. 안 돼, 안 돼. 지금은 촉촉하잖아. 외려 씻기가 힘들다, 야, 촉촉하니까. 여기까지가 몇 센치야? 18cm? 왜 남편들은 하나도 안 해? 왜 남편들은 하나도 안 해? 그래도 웬만하면 좀 할만한데?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걸음 헛쳐주고 다 했어. 그래? 걸음 헛쳐주고 다 했어. 새가 왜 나가? 새가 막 산타가 올 때마다 새가 한 달 새? 7달 아까 몰라서 걸. 한 명 데리고 가는데 새하고 한 달 해달라고. 그래 그럼 맞지 있지. 엄청 재밌어. 아줌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아줌마한테 와 가버리고 그리고 다 PT도 다 200마리 정도 다 끊었어. 이 미친 인간들아 내가 하지도 않을 거면 그걸 어쩌다가 다 끊었어. 아니 그 PT쌤이 너무 잘해줘서 그게 기간이 얼만데 이건 상관없고 내가 예약해서 다 해준 거지. 이 미친 인간들 내가 얼마 하지도 않고 태연이한테 좋지 그치.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뭐 아줌마들이 얼마나 하겠냐. 거기는 열심히 또 하는 사람들 거기는 막 찜질하는 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좋아. 손은 없어지. 아 찜질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뭐 마사지 하는 데도 있고 끝나고 아줌마들 다 그거 하고 앉아 운동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집에 가는 거지. 그리고 하루 때우 요가도 있고 막 필라테스 있고 댄스도 있고 할 수가 있어. 그거 한 6명씩 다 무료로. 기간은 상관없어? 어? 기간은 상관없어? 있지 기간이. 1년에 이거 하는데 1년에 매일 싸네? 그치 아주 싸게 해주고 아직 거제지. 딱 3개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돼. 시간이 거의 아무 때나 두 번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돼. 아줌마도 뭐. 아, 사과. 사과 같네. 살도 있고 되는 거. 시간장이? 그래, 일요일 때 해? 다 해. 야. 밤 늦게까지. 아, 그래? 현재 같은 시간. 이름이 뭐라고? 우리 아들 바지라고 예지 바지 예지 바지 우리 거기서 스페인도 하고 줌바 댄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한번 맞아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좋아 보인다고. 이쪽에가 더 먹는 게 더 잘 가르친 것 같아. 나한테도 좋아 보인다고. 잘 빠지면 그 어쨌거나 되기는 작년에 아저씨가 제가 많이 해서 배수가 잘 됐잖아. 그렇게 됐잖아. 여기가 수미, 세 줄, 그 다음에 셋.
요즘에 타는 너무 멀다. 신꽃는 집에서 냄새나는 게 싫더라고. 저거 찌를래 생각했잖아. 저거 찌를래.
거의 했어. 반. 마늘 강국이 핫하게 잡고 여기다 가서 쭉 들어가라고 엄청 잘 갈려.
다 했네? 어, 거의 다 했어. 자. 당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안 덮고? 어, 완전히 저기네. 아, 시감자가 따로 있다 그랬지? 흙을 어. 저 구루마를 갖고 와서 삽으로 어. 저쪽에 있는 흙을 구루마에 담아서 고랑으로 쭉 오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덮어. 어디 흙을? 저쪽 끝에 있는 흙을. 남의 거? 여기 바깥에. 아, 이거를? 어. 구루마 끌고 왔다 아예. 그러면 빠르지. 아니, 이거를 저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덮으면? 넌 어떻게 하래? 아, 이거 덮으려는데 흙이 없다고 저기서 서울에.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구루마 갖고 오래 사게. 뭐? 구루마. 흙이 없대? 어, 흙이 없다고 커다가 하래. 그 흙을 그냥 덮으면 안 돼? 될 것 같은데? 야자흙이 그런가? 형부! 그냥 옆에 흙으로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앉아서 해야 돼서 흙고백이 아프잖아. 괜찮아. 형부로 많이잖아. 그냥 이렇게 실키 던지면서 가면 얼마나 편하냐. 오늘 여기 딱 해오가게. 다 내본 건가? 물어봐. 한 거 돌돌하지 말고. 언니 이쪽 라인 덮은 거야? 아니 하나도 안 덮었어. 안 덮은 거지? 어. 근데 안 보여. 감자가 잘 밥 먹고 와요. 안 갔어 밥 먹으러?
주변으로 높은 걸 높이는데 이렇게. 천천히 잘 덮어. 감자 안 내면 다시는 다시야. 아니 여기 좀 나머지 다섯. 그게 혀쪽 구멍은 아까 몇 개였던데? 세 개인가? 너 아이 높았냐? 어.
맞네. 어제 딱 씹어놓은 게 딱 맞았어. 감자는 다 심었고 어차피 전망 다리는 갈 거니까 지니라고 그냥 와. 그냥 필요한 거는 참 예. 심리 감자 나무 같아. 아침 밥 먹으러 간대. 호텔에서 네. 조금만 가져와. 남았어. 아 그리고 여기 보랑 여기를 흙을 쓸 거잖아. 그리고 요 흙을 갖다가